오늘 그몇 시에 일어나셨어요? 오늘 7시 출근이랑 5시 반에 일어났어요. 그럼 평소에도 그렇게 일찍 나오세요? 네.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죠. 그러면 이 빵집에서 주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? 저는 그 빵을 판매하고 좀 아침 근무라서 빵이 나오면 포장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고요. 저희 매장에 빵을 만드시는 분 한 명이랑 샌드위치도 만드시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. 그분들도 다 일찍 나오셔서 하시는 거예요? 네, 저보다 한 시간 더 일찍 나오셔가지고 일하세요. 처음 일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? 사회에 나가서 경험도 한번 쌓아보고 싶었고 제 용돈을 제가 벌어보고 싶어서 알바를 시작하게 됐어요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지금 아침에 물류 들어오면 정리하고 있어요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었어요? 코로나 터지고는 되게 많았다가 지금은 정말 많이 없어요. 지금 시간에는 손님이 많이 없어요.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. 네, 되게 바빠요. 할 일이 많아요? 오픈에는? 네, 아침에 여기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아직 빵 나오면 진열해야 돼요. 혹시 일하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 있었어요? 네, 항상 있었죠. 출근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아침 업무는 되게 바쁜데 피곤하지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거의 매일 그만두고 싶긴 한데 월급 들어올 때면 더 힘내서 다시 하자 이렇게 하게 되죠. 그럼 1년 동안 하면서 약간 느낌점 같은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. 처음에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 너무 서툴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할 때도 많았는데 손님들이 빵 맛있게 사가고 맛있게 먹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되게 보람찼던 것 같아요.